나온 방송보다 오히려 더 뜨겁게 기다리고. 셔리! 대신 온 박태리입니다.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져요. 예. 어, 설리 씨 실제로 보니까 저보다 못생겼네요. 어? 류시안 씨 오늘 보니까 의외로 과묵하시더라고요. 살 빠졌네요. 어젯밤에는 무슨 꿈 꾸셨어요? 강심장 되는 꿈이요. 과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맞아 떨어질지 대한민국 강심장 놀이가! 아이고 꿈이 다 맞진 않아요 그죠? 반대야 자 꿈꾸꿈이 있다고 명품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왕정배 자극적입니다. 찢겨진 치마. 예, 제목이 좀 그렇죠. 근데 그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참 좋아해요. 실학자고 또 개혁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참 그분을 좋아하는데 그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다산 문집 그래가지고 다산 선생이 살아생전에 저술했던 책이나 뭐 이런 논문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다 총망라해가지고 이렇게 문집을 내드려요. 어. 그 문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. 다산이 강진에 유배를 갔는데 아내가 시집 올 때 입고 온 7폭짜리 치마를 보내왔다. 다산이 그 치마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네. 아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딸에게는 그림을 그려서 보냈다. 이런 기록이 있어요. 그 치마를 오려가지고. 그게 비단 치마인데. 예,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. 예, 그래서 그 그림은 한 대학 박물관에 있어요.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. 근데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 이름이 하피첩이에요. 붉을 하 치마 피에서 하피첩. 하피첩이란 이름만 전해오고 실물이 없었어요, 이 세상에. 아~ 기록은 남겨져 있는데. 네, 근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. 어? 어디서 발견이 됐을까요? 어디 박물관에서? 네. 어디서요? 그게 이제 수원의 한 아파트 현장.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데 네, 말이죠. 건설 현장, 아파트. 그 현장 소장이 이제 졸고 있는데. 이렇게 손수레 끌고 와가지고 이제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뭐 박스 같은 거 얻어가시잖아요. 네, 그거 네, 얻어가시잖아요. 네. 그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. 그래서 박스 같은 거 좀 갖고 가세요. 아, 갖고 가세요. 근데 저는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미리 뭐가 하나 실려온 게 있었어요. 책이 이런 게 몇 권이 할머니가 싣고 온 거예요. 그걸 뭔가 싶어 이렇게 보니까 책인데 뭐 한자만 이렇게 좀 적혀 있고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 왠지 그게 좀 땡기더래요. 왠지. 에? 할머니한테. 할머니 이거 제가 가지면 안 되니까 아 그러세요. 그래 옥편 가지고 막 한자 찾아보고 해도 이게 참 그래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안 돼. 그래서 진품에 의뢰가 되더라고요. 프로그램에 예. 그래서 감정이 그걸 딱 해석을 해보니까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. 그거 말로만 전해줘. 말로만 듣던 하피첩이에요. 하피첩 같다.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잖아요. 만일 이게 하피첩이면. 그 그림은 어느 대학 박물관에 있거든. 예. 그럼 그 그림하고 이 하피첩의 이 천하고 바탕이 같아야 되잖아요. 아, 제작진도 같아야죠. 뭐든지. 그렇잖아요. 같은 치마니까. 예. 그 제작진이 같이 그걸 들고 그 대학 박물관에 갔어요. 어. 딱 갖다 댔는데. 어, 떨려.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. 순간에. 똑같은 거. 그래가지고 그 하피첩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. 와, 일단 좀. 예, 예. 그 귀중한 보물이 해지 그 술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. 그러니까 그 아파트 현장 소장이 만약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나 주세요 안 했으면 지금쯤 아마 폐지 그거 해가지고 왜 뭐 두루마리 화장재가 되어 있든지 뭐 아마 그렇게 됐겠죠. 소각됐겠죠. 그러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는 뭐 옛날 문서나 책 같은 거 보관하고 계신 분 계시죠?